그렇다면 오늘 헌재 결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동훈 기자, 예. 오늘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 무조건 다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죠. 예. 22주라는 기간을 예시했는데 이 22주는 왜 22주입니까? 그러니까 22주가 지나면요. 이 태아가 어머니의 몸을 떠나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세계보건기구 WHO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22주라고 하니까 이제 5개월이 넘었잖아요. 예. 그럼 너무 많이 자란 것 아닙니까, 태아가? 그렇습니다. 이 의료계에서는요. 이 보통 임신 12주에서 16주까지를 이 초기로 그리고 임신 28주까지를 이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따라서 22주 차는 임신 중기로 이 한창 지나는 때인데요. 하지만 헌재도 이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라고 예시만 했을 뿐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여성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허용 기간을 법으로 정하라고 권고한 겁니다. 국회는요.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놔야 합니다. 그런데 헌재는 불과 7년 전에는 이 낙태죄를 없애게 되면 무분별하게 낙태가 이루어져서 생명 경시 풍조가 더 확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미국을 예로 들면요. 이 미국은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. 예. 이 보시는 것처럼 합법화한 이후에는 이 낙태율이 올라간 것을 올라간 게 사실이긴 합니다.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이 낙태율은 계속 감소를 했고 예. 2014년에 합법화 시점보다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낙태죄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낙태율을 보면요. 이 낙태가 허용된 이 미국과 독일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낙태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. 이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이 칠레 같은 경우나 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도 낙태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론 낙태가 불법인 나라는 이 공식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는 만큼 이 실제보다 더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해외 사례들을 보면 낙태죄 유무가 이 낙태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나라마다 사정도 다 다른 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예, 뭐 법의 유무도 있겠습니다만 낙태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인식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현명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